자, 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뭐 건강도 좋아지고 이제 살도 빼고 있어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쉬는 동안 콘텐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결국에는 미식이세요. 이거를 맨날 실패하는데 어떡하냐, 뭐 남는 곡이 다 어떡하냐, 그래서 매번 실패하는 브리스키 제가 추천드리는 이 부위로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이거는 우유 첫얼박이 냉동이고요. 제가 냉장에서 해동을 했습니다. 한 3-4일간 근처 정육점이나 아니면 뭐 마장동 이런 곳에서 그냥 첫얼박이 덩어리로 나 구하고 싶어요 하면은 웬만하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금천미트라는 곳에서 샀는데 뭐 이거는 일반인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찐물은 확실하게 잘 제거해 주고요. 요거는 최대한 손질을 덜할 예정이에요. 그래도 너무 두꺼운 떡지방은 조금 제거하고 여기만 조금만 더 팔게요. 그냥 브리스킷이라면은 지방 두께를 뭐 한 0.5에서 1cm 정도만 남겨둘 텐데 도톰하게 놔두겠습니다. 브리스킷이 원래 이렇게 다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위에 차돌 부분만 생뚱 잘라낸 겁니다. 원래 차돌과 양지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원래 이렇게 크게 차돌이 있을 텐데 여기만 싹 잘라서 얼린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차돌박이 부위로 먹는 게 되겠죠. 자, 뭐 럽은 소금, 후추, 뭐 설탕, 파프리카, 뭐 마늘 원하시는 대로 첨가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굳이 럽 안 사도 소금, 후추만 뿌리시면은 맛있는 브리스킷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어우 좋다.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불을 조금 키워놨는데 좀 더 세팅해볼게요. 자, 인형이도 와서 인사 한번 받자. 아, 반갑습니다. 문지기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우리 사장님 대필하면서 잘 있었고요. 이렇게 제가 온도를 올려뒀고요. 뭐 요거는 지방도 많고 그래서 한 130에서 150도로 해가지고 시간을 빨리 땡길 거예요. 너무 막 브리스킷 하나 굽는데 12시간 막 이렇게 걸리지 않게 좀 빨리 땡기겠습니다. 차돌박이로 하면은 뭐 장점이 당연히 크기도 작고 그렇겠지만은 시간이 줄어들고 브리스킷의 가장 맛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맛도 좋겠죠. 진짜 고향도 미니 브리스킷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이시나요 이거? 엿밥 한번 쌈박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이거 보시면은 뭐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이 저녁 되면은 진짜 이뻐요. 무치 이쁜가 새로 이렇게 나온 패키지 이쁘게 매우 고급스럽게 너무 이쁘게 바베큐 소스 너무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장작 보시면은 저희가 원래 구독자 명칭으로도 생각했던 장자 장자님들 자, 딱 써봐. 이렇게 해서 포토존 해가지고 사진 한번 딱 박아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아직 큰 차이는 모르겠지만은 뭐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너도 브리스킷 많이 망해봤다고 했잖아. 그죠. 사장님 유튜브 보고 브리스킷 따라할 때 원형 구하기도 힘들었고 하면은 저 플랫폼은 진짜 부드럽게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맨날 친구들이 한번 먹으면은 플랫만 잔뜩 남아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맛있는 부분만 친구들이랑 나눠먹기 딱 좋겠네요. 자, 이제 3시간 15분 정도가 지났고요. 150정도를 유지했고 들어가보면 이렇게 쏙쏙 약간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자, 불관리를 조금 시덥잡게 해서 180도 왔다갔다 했는데 솔직히 큰 문제 없어요. 고기 자체가 차돌, 지방 많고 부드러운 부위라서 양지를 안 썼을 때 장점입니다. 같은 온도로 편차 없이 꾸준하게 가면은 나쁘지 않은 퀄리티의 고기가 나옵니다. 편차 없는 온도 유지가 정말 중요하다. 와, 장난 아니죠? 탱글탱글함. 와, 이게 이제 거의 아마 80도 될 거예요. 마지막에 오일을 써서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싸가지고 94도 오븐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간 반째였어요. 차돌로 만든 브리스킷 끝났고요. 와, 야 인형아 빨리 와서 봐라. 와, 장난 아니네. 와, 와, 자, 그냥 배워 물을 먹고 싶어. 배워 먹고. 그냥 진짜로 뜯어가지고 먹고 싶다. 뜯어가지고.
희똥차죠. 너무 잘 돼서 생각보다 6시간 만에 완성된 거고요. 브리스킷보다는 확실하게 빨리 끝났습니다. 우와! 미쳤다. 와, 엄마 이 야들야들 막 죽었다. 제가 그때 빡크랑 해가지고 막 와, 막 죽었다 이거. 빨리 소스 한번 잡아라. 와, 진짜 맛있다. 응? 자, 우리 뉴페이스 바람이 대답을 해주세요. 고마워요. 우리 가게 최고 귀요미. 네. 와, 한 입에. 아, 고기 죽습니다. 고기 죽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막 횡단할 때 갖고 다니다가 목마를 때 이거 짜먹으면 될 것 같아. 와, 장난 아니야. 와, 절대 안 쓰러진다. 사막 횡단. 이거 먹으면은 내장 지방 축적 막 장난 아니라서 며칠 굶어도 버틸 것 같아 솔직히. 근데 이 지방층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식감이 살아있어서 너무 맛있어. 야, 소스 안 발라도 돼. 그냥 먹어. 또 이런 것도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먹어야 되지 않겠나? 샌드위치에 콜슬로 이래갖고. 와, 우와. 자, 한번 짜줘. 아, 나 자꾸 사투리하면 안 되는데. 오케이. 우와, 이거 비주얼 어떡하냐. 비주얼 이렇게 한번 쫙 따주세요. 오랜만에 이런 맛있는 고기 먹는데 너무 좋아해요. 진짜 맛있다. 간만에. 와, 진짜 너무 좋다. 큰 걸로다가. 별 소스 필요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마이크에 한번 박아주세요. 뭐니 달죠? 지방 왜 이렇게 달아요? 진짜 달달해. 죽인. 자, 한번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진짜 이게 빵이랑 이렇게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나요. 이게 그냥 얹은 맛 같지만 진짜 다른 맛이 납니다. 와, 이건 안 부치고 먹을 수가 없네. 컵밥이야. 빵 먹는 거랑 고기 먹는 거랑 똑같아서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갔다. 와, 얘 눈 굴리는 거 한번 잡아줘요. 이번에도 눈 굴리는 거 잡아줘야 돼. 뭐야, 무슨 컨셉이야? 이렇게 빨아먹어도 녹습니다. 맞아 맞아. 빨아먹어도 녹. 와, 이거 팔면 안 돼? 진짜 맛있어. 뭘 맨날 팔면 안 돼요? 여기 딱 저희 네 명이서 했는데 이거 먹고도 더 먹을 수 있을 만큼 한 세 분이서 하시면은 딱 맞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브리스킷보다 훨씬 더 가성비 있게, 가성비가 있죠. 시간도 단축하고 덩이로 따지면은 브리스킷보다 훨씬 싸거든요. 당연히 그 그람당은 더 비싸겠지만은 브리스킷 트리밍하고 또 막 플랫 부분 안 좋은 거 뭐 이렇게 해서 막 다 버리고 뭐 이런 것보다 차라리 차돌 한 덩이 제대로 사가지고 구워 드시는 게 세 분, 네 분 정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기는 훨씬 더 가성비 있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다고 뭐 브리스킷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고 가성비 있고 남기지 않는 땅에 딱 먹고 맛있게 딱 일반인들이 하기에 정말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지? 저 너무 맛있게 먹었고 무서운 지켜야 하는데 부족했지 조금? 예, 살짝 부족했습니다. 오늘 스케치 해보겠어. 집에서 해먹을 거예요. 그릴 없잖아. 밥은 오븐 있잖아. 오븐 말씀하셨는데 브리스킷보다 오븐으로 하기도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 복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최대한 많이 찍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